라디오쇼 백반토론. 예,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. 예, 저는 GH고요. 예, 오늘은 MB님을 대신해서 MB님 대타로 다른 분과 오찬 일정 잡아봤습니다. 안칠수 대표님, 예, 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예, MB님이 오늘 안 계세요. 예, 알죠. 어쩜 좋아. 뭐를요? 괜찮은데 저는. 그래요. 뭐 오늘만 날도 아니고 그 나중에 따로들 만나시면 되니까, 그치요? 글쎄요. 예. 제가 지금은 워낙에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또 만나고 있기 때문에. 누구요? 친이계? 그 MB님 최측근, 뭐 그분한테도 러브콜 보냈다는 뉴스는 봤습니다. 아,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당파나 개파의 문제가 아니고 양파나 쪽파의 문제도 아니고. 그렇죠. 육체파나 후기 인상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 고주파 저주파의 문제도 아니고. 거봐요.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? 알죠. 나는 대화 될 줄 알았어, 우리는. 근데 왜? 왜 뭐요? 왜 다른 분을 미시는지. 예? 여기 코너요, 코너 백반토론. 저도 여기 고정 게스트 할 수 있는데. 아, 며칠 예. 전에 보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와 계시고 그래서 다른 분을 미시는 것 같아서. 아, 그 며칠 전에 그 날만 어쨌든 제가. 그날 저는 제대도 못 받았고.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셨네. 오셨으면 됐죠. 그리고 남들보다 자주 나오신 편이에요. 흠칫뿡. 어머. 개근데 이거 웃기지 않아요? 뜬금없이 흠칫뿡. 이거 제가 연구해낸 건데. 어제 MB님도 그 써먹으셨어요. 똑같은 거. 아. 통하는 게 있으신가 봐. 아,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세력들 중에. 친이계. 친이계. 아, 진짜. 에이, 뭐 어때요. 다들 아는 얘기고 다 아는 뉴스인데.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. 저는 그 어느 누구라도 어디에 소속이고 어디에 라인이 있느냐를 따져본 적이 없이 뜻만 맞는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다 만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. 하지만 친이계만 만났다. 그렇죠. 아니죠. 그렇지 않죠. 그래요. 난 저 우리 쪽이랑 접촉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가지고. 다 만나죠. 우리 뭐 모두 가리지 않고 만나죠. 아, 야당도. 야당. 아, 참 피곤하다 갑자기. 야당이시면서 그 야당보단 여당을 더 만나시는 것 같길래. 저를 이렇게 공격하고 대립각을 세우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다른 분을 미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. 그런 뜻이 저는 읽혀지는데요. 아이고, 아니에요. 밀긴 뭘 밀어요. 세상 사람들 다 눈치챘거든요. 이런 와중에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코미디 같은데. 아니에요. 재밌네요. 네, 그러니까 그 우리 저 정치권도 틈틈이 이렇게 코미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단기간 안에 이렇게 코미디를 빨리 익힌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웃음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예, 그러신 것 같아요. 그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셨어. 그렇죠. 인상도 달라지신 것 같고 독하게. 강해야 웃길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요. 좋아요. 예, 좋고요. 땡큐. 예, 오늘 게스트는 제가 딴 사람 안 미룰 거니까 이제 이쯤에서 오찬장으로 함께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. 예.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죠. 가시겠습니다. 예. 이쪽으로. 여기 문 없는 것 같은데. 여기 문 열렸어요. 아, 어서 오세요. 이모, 젊어서 미인이었죠? 이 사람들도 이제 확실히 알지요. 전화번호 썼던 걸 돌려 쓰는 거 보니까 이거 돌려막긴데 이거 한 두 달 전에 썼던 건데. 저 이 이모님은 보는 분마다 물어보세요. 참 아닌데 이거 녹음 컷으로 참 미인이셨겠구나. 이렇게 분명히 기억나는데. 미인이시잖아요. 아무튼 VIP실로 들어와 봤습니다. 예. 옆에는 지혜치님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. 예, 제 옆에는 또 안칠수 대표님, 예, 안 대표님 자리해주셨고요. 예, 막 그겠어. 예? 뭐를 왜요? 왜요? MB님인 줄 알았어요. 아, 잠깐 자리가 걸려서 목소리가 잠깐 뒤집어져서 그런 거고요. 잠깐 저 이렇게 해봐요. 왜요? 이렇게 이게 등 뒤에 왜? 계신 거 아닌가? 아, 제 등 뒤에 있겠습니까? 아니죠. 제 등 뒤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들은 오로지 국민들뿐입니다. 등 뒤에 국민들이 계시다면 그건 등을 돌린 것 같잖아요. 아, 아니.
개그를 원래 이런 식으로 치세요? 예. 어, 나도 배워야지. 수첩에 좀 적어 놓을게요. 잠깐만. 아이고, 다 적을. 뭐 이렇게 한참 적어요? 자세히. 아, 다 적었다. 어쩐 때는 개그를 너무 치셔, 진짜. 조미료 치듯이 개그를 팍팍 치셔. 너무 길게 쓴 것 같아요. 그나저나 요즘 그 반 총장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질문 많이 받으시죠? 아, 그런 질문이 있었던가요? 아, 몇 번쯤, 예,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어,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앞으로의 국회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는지 그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머리가 아니, 저 내 질문은 그게 아닌데 제 대답은 이게 맞는데요. 그 차라리 그분이 너무 지역주의에 기대는 행보가 아니냐고 한마디 하시는 건 어때요? 지역주의 얘기를 제가 하면 웃길 것 같아가지고 아 하려면 딴 걸 쳐야 되는데 그분이 간을 보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 어때요? 간 제가요? 예 제가 남한테 간 본다는 얘기를 하라고요 제가? 아 안 되겠구나 아 진짜 예, 그러면 그 머릿속 계산기만 복잡해졌다고 한마디 안 복잡하죠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나 오로지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에이 아, 그러면 저 말고 지혜치님은 그분의 행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입장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 제,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예,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해외 일정이 바빠서 어떤 행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랄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어떤 그런 걸로 꼭 그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성인이면 누구나 다 어떤 뭐랄까 그런 자신만의 판단 이렇게 좀 내가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그렇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입장이 뭐 생긴다거나 어떤 그런 뭐랄까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얽매이지 않는 각자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지금 이렇게 벌써 이제 뭐 그런 식의 얘기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. 이 얘기를 알겠다고요? 예.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?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 지혜진님은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맞아? 야 정확합니다. 아, 맞췄다. 아, 그 얘기를 들어보니 참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게 맞는 것 같네요. 아. 예. 아 이게 말이 통해서 참 좋다. 너무 좋아요. 명석하셔서 아하. 일도 참 잘하실 것 같고. 저도 뭐 수많은 일을 했는데 잘 모르시면 검색창에 치면 다 나옵니다. 근데 난 안 칠 건데. 아.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까? 일하는 국회 되면은 이 사자방 비리도 확실하게 터실 건가요? 저는 그거 안 털 건데. 정쟁보다는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털다 보면 싸우게 되고 재밌네. 예, 알겠어요. 그 마음, 예, 알겠습니다. 하기 싫은 일도 있는 거죠, 뭐, 그죠? 아, 꼭 그런 것은 예. 아니고요. 식사나 합시다. 아, 예. 이쁜 이모, 우리 밥 줘요. 간 잘 맞게 갖고 와요. 네, 우리 집은 원래 간이 잘 맞아요. 간은 제가 볼게요. 간은 정말 중요하고 예, 간 한번 보세요. 간. 예. 진해성. 아, 이건 맛이 너무 진해성. 반갑다, 친구야. 예, 반갑습니다. 제가 치려고 지금 진해성 다 해놨는데 그렇게 하시면 지금 벌써 다른 사람을 미는 게 다 티가 나고.